안녕하세요. 김동일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복음 성서 구절을 미리 한번 최소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복음을 여러분께서 집에서 혹은 조용한 곳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장면 혹은 예수님의 모습, 뭐 그것들에 마음을 조금 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기도에서 기도할 거리를 한두 개나 세 가지 정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청하고 싶은 은총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 나누고 싶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 태도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한 시간 혹은 30분 기쁘게 봉헌한다는 마음, 뭐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봉헌한다는 그 마음 하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이 시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함께 우리가 기도할 이번 주 주일 복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유로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기쁨들, 슬픔들, 환호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비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떻게 살아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아듣고 살아냈는지, 제대로 정말 알아들었는지, 혹은 내 방식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내 위주로 이해하고 행동했는지.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알아듣지 못했던, 혹은 잘못 알아들었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내 마음과 또내 삶이 가라지였는지, 밀이었는지, 밀을 싹 틔우는, 밀을 키워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혹은 실수로, 혹은 우리의 약함으로 가라지를 키워왔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된다면, 다시 하느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깊이 호흡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하느님, 제 모든 의향과 행동과 노력이 오로지 당신께 봉사와 찬미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소서. 살아오면서 하느님 당신께서 저에게 해주신 그 많은 비유의 말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다시 알아듣고 기쁘게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께 기도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좋겠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대화를 나눴다면,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께 이 시간 봉헌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